풍동 1년차 로보틱스 수업에는 지게차 외에도 포크레인도 들어갑니다. 이 포크레인 만드는 거는 지게차에다가 다시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. 자동차 버전에다가 리프트를 적용해서 이제 지게차까지 만들었고,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난이도 높은 것이 포크레인입니다. 그래서 포크레인은 포크리프트라고 하나요? 포크레인이 영어로 포크리프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이 지게차가 포크리프트로 뜨는군요. 포크레인이 영어로는 포크레인 하면 안 되고, 요게 이제 포크레인이잖아요. 요거는 이제 지게차보다도 좀한 단계 더 제어하는 모듈이 증가하게 되죠. 특히 관절극 기관은 부분. 요것을 이제 구현해 보는 것이 이번 수업입니다. 마찬가지 이제 AI 수업이죠. AI 수업이라서 AI 모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오는데, AI 모듈만 빠진 포크레인, 원격 제어 가능한 포크레인을 아두이노 기반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중등 1년차 수업입니다. 이 수업은 이전 수업, 지게차 수업의 연속성으로 이어집니다. 1학기 과정이면 2학기 수업이 되겠죠.